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나니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나니. 오늘날은 이제 그분을 보는 날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종들이 그분이 드실 걸 예비하고 띠를 띠고 이제 수종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여러분들은 주를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54함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남 얘기처럼 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은 절대 여러분은 주님 따라갈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따라가도 주님은 못 따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누구에게 순종하였다나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의 나라로 가는 거고 이에게 순종하면 그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중간은 없답니다. 중간은 없대요. 두 군데밖에 없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구한테 가냐, 그거는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가야 될 차례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아는 거로 내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을 믿는 자는 내게 순종하고 내게 순종한 자는 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서 흙을 쳐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피라고 끝마쳤어요. 그리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넌 내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요 아버지와 같은 일 하느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의 주처를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짓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면 너희는 반석에 주초를 두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짐이 전혀 없을 것이요. 내 말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진 것은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용고라. 자, 주인자들을 쳐라. 아멘. 자, 내 아버지가 함성도 사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심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튼튼하게 자랐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모류에 집을 지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집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래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요동치 않는 견고한 집이 되고 싶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세상을 이기리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지만,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만 견고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견고하게 된 집에 비와 창수와 바람은 분명히 분다는 겁니다. 안 분다는 게 아니에요. 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바람에, 비에, 창수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아라. 견고한 그 집을 보아라. 그 영혼이 그 끝까지 간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악도 나오지 않고 도리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니 보아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여 주를 보는 자라. 성경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맨 끝장에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공중을 잡은 악한 영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왕들과 너희가 싸우려면 분명히 그때는 온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꽉 잡고 싶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분 나쁜 소리, 마음 상한 소리, 수치받는 소리, 불쾌한 소리, 억울한 소리 막 쏴댑니다. 여러분들은 그 화살 맞는 동시에 괴물 증상이 드러나요. 싸우려고 그러고 자신 방법대로는 뜻대로 원하는 대로 택한 대로 불편한 걸 입으로 토하는 거야. 의의 흉배를 붙인 자는 하나님을 선포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자녀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해서 영원한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자녀로 사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되려면 말씀을 듣고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잃을지라도, 목숨도 잃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너희는 다 잃어버리더라도 적은 계명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러한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요. 계명을 이건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저건 것도 안 지키고 그런다면 그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며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한 수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성경은 이겁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를 따른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리라. 자, 내 아버지가 함성도 싸움에.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상 것 구하는 기도나 그 세상 것을 받아갖고 버리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더 욕심부리는 자신에 대한 것을 버리라고 가르치는데요. 그걸 버리고 내려놓고 죽고 나면 미혹할 것도 없다니까. 쓰러뜨릴 것도 없고 그냥 영원히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나신 분입니다. 그 길은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을 보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허물어지는 길이요, 무너지는 길이요, 폐해지는 길이요, 사라지는 길이요, 저주받은 길이 아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 고난이 내게 임한 것은 지극히 경한 일이라.
비교도 될 수 없는 영광을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그렇죠. 성경은 바로 이날에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혹받기도 쉽고 쓰러지기도 쉬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무조건 미혹답니다. 목사님 저는 미혹 안 돼요. 근데 너를 지금 낮추거나 남이 비웃거나 그럼 넌 금방 너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야 돼요. 주님조차도 자신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다니까. 자신을 잃어버렸어. 주만 있어. 그러므로 내 자신을 잃은 걸 욕하지 마라. 내 자신을 잃었을 때 네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사함에 성경은 악한 날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을 대비해서 너희는 꼭 이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악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그 모든 악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로 사는 자예요. 허리는 중심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진리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혈과 육이나 세상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로 삽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화살을 맞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방해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였죠. 예수님 입에서 어떤 악한 말도 안 나갑니다. 또한 혈과 육에 대한 씨름도 안 나갑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화살을 맞아도 가슴에 의가 쇠어지지 않거나 의가 파괴되거나 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마저도 마음에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항상 의에 이르게 하여 의의 흉배를 붙인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살을 쏜 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 맞고 느낀 그대로 기분 나쁜 그대로 칼을 뽑고 창을 뽑고 악을 향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리어 어떤 거에도 화살 맞은 대로 반응하지 않고 진리대로 반응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버린 자여 자신을 죽인 자니라. 이들은 진리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은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저래?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그를 삼키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염색기 한 마리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생생활에 하나님의 전신가치를 잊게 하는 모든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오직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냐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떤 경우가 생기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거 갖고도 견디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악한 날을 만나게 되면 절대 못 견딥니다. 그냥 무너져버려요. 이 사역은 그 사역이 아닙니다. 그 악한 날에 그 악을 대적하여 영원히 서게 하려 합니다.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 하리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본인이 행하실 일을 다 행하시고 복음서 보면 주님이 무엇을 행했는지 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고 그들이 그릇되어 제가 길러가 병들었고 옥에 갇히고 포로가 되었고 묶여있고 갇혀있었고 소경이 되었고 긴머리가 되었어요. 그들을 주님은 또 치료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세상에서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선함은 그냥 육체에 선함을 주고 깨끗한 일이라는 거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시고 아무 죄도 없는 자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수치를 받고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류의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왔고 인류의 구원자가 와서 무엇을 행했으며 인류의 구원자가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가도 구원자가 사람으로서 와서 그 일을 행하는 걸 본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을 봤지만 행한 일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대로 오리라. 나타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믿자라도 그를 믿으라. 본대로 오리라.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내가 본대로 오는데 잘 보아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 아버지 나를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낼 때 본대로 오리라 나인 줄 알리라. 본대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몸은 그 하나님의 몸이 되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선지서에 기록되었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세상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성전이었더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내려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을 때 내 아버지를 본 것처럼 내가 이들을 보낼 때 너희가 나를 보리라. 성경은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가 자신을 보낸 것처럼 너희도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이제 하나 되고 나면 이제 너희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냥 이 사람과 부딪히면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얘가 날 찔리면 너 왜 그래 하고 내 마음대로 얘가 멍청한 짓 하면 왜 이렇게 멍청해 왜 방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아멘. 내 방법 내 원하는 대로. 아멘. 잘 봐. 이게 육체야. 아멘. 그 육체가 바로 세상의 그 몸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잠시 후에 이 세상이 없어. 자,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 자, 이젠 육체가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는 몸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성경은 이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조차
그 하나님과 하나 되리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예요. 여러분이 보는 건 사람입니다. 근데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입에 나오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몸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들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랍니다. 자, 주인자들을 쳐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할렐루야 경건한 모습 지키고 하나 비유 건들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남이 자기를 타치하지 않게끔 자기 일만 잘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 뽀록나요. 세상 나가서 다 뽀록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경건 경건 세상에는 험을 바로 옷 벗어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까봐 자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손해와 손실이 날지라도 아버지 명의 예함.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모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와 하나 된 자들이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행하는 그 모습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모습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모습.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흙으로 돌아갈 모습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라며.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나를 주어 내 몸이 되어 행하게 하라며. 하나 되라며. 예수 나오죠. 자, 이들이 바로 혼인하는 날 주와 하나 되는 자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한 것은 그걸 이루려고 한 거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려고 한 일이야.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진흙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흙 덩어리가 태어났어. 때가 되매 그 하나님이 왔어. 그 하나님과 그 몸이 하나가 됐어. 영생의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세상 천지 진리로 사는 사람이 처음 나온 거야. 봐,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야. 이걸 다 이루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걸 다 이뤘으니 진흙덩어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다 이뤘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된 것처럼 네가 나를 먹으면 너와 내가 하나 될. 자, 오늘날 이 신부들이 하나 될 것이니라. 하나님아. 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 한마디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욕을 합니다. 악한 일 합니다. 나를 팝니다. 그 수많은 돈 받고도 못할 짓을 합니다. 자기들이 수도 없이 무진장 많은 짓을 한 죄는 날마다 용서받아 놓고 지 마음에 안 드는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너무 나쁜 짓을 하는데 도리어 내가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너희들 나쁜 놈이하고 정죄를 해고 이 죄를 진 자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도리어 회개를 해요.
자, 이 회개, 왜 회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나쁜 짓 했으니까 나쁜 놈들 이럽니다. 근데 진짜 주의길 간 사람들은요, 나쁜 놈들 하고 마음에서 정죄해갖고 악을 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왜?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하니까 쳐 죽일 것들이고, 내가 주와 비교하니까 내가 쳐 죽일 놈이야. 하나님을 살아! 이니라! 잘 봐. 이 둘이 싸움 붙었어. 얘네들이 막 신경질 나는 거야. 노인네들이 못돼 처먹어갖고, 막 노인네들이 글러 처먹어갖고, 이 사람들은 젊은 것들이 글러 처먹어갖고, 젊은 것들이 글러 처먹어갖고. 서로 누구만 보고 있어요? 주 보는 자 있어요? 주를 모르지 않으니까 하는 일이 정상이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을 딱 보잖아?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야. 아버지, 원수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를 보잖아. 주를 보면 원수, 이 악한 자, 못된 자, 사악한 자, 더러운 자, 추악한 자, 이렇게 하는 자신이 세상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대하니까 네가 하는 일이 당연한 모습이야. 근데 주를 딱 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하는 짓이 다 회개될 거리야. 왜? 아버지가 거룩한 줄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영의 사람은 항상 주만 바라봐. 주를 바라보면 참 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참 못된 자야. 아버지는 이렇게 못된 자일지라도 사랑하는데 내가 이들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주를 봤더니 오히려 내가 못됐다 욕하던 내가 오히려 내 자신을 못됐다 하는 거야. 내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거룩한 자 우리도 거룩하게 아버지와 내 몸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그러므로 이렇게 주만 바라보는 자는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싸우자고 달려붙고 못된 짓을 하고 나를 피해주고 나에게 모해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은 내가 혈과 육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들을 품으려고, 이들과 안 싸우려고, 다투지 않으려고 준비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딪힌 대로 행한다는 것은 혈과 육대로 하는 것이요, 육체가 행하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부딪힌 그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들과 화목케 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니 이들이 바로 아들이라. 자, 교인 자들을 쳐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얘네들 보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함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고. 오늘 내가 은혜가 넘쳤는데 이것들이 그냥 하고 다 패렸어. 내가 너무 좋아서 이랬었는데 이것들 때문에 그냥 잠시 말라버렸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신앙관을 갖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고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실수하고 못된 차니까 내가 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니까 주님은 이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한테 이랬어요. 내가 거룩한 적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들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려고 이들을 판단하는 정죄는 나를 버리고 이걸 밟고 올라가니까 엉덩이 올라왔어.
시온산을 향하여. 아멘. 자, 오직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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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라, 짓밟으라, 무시하라, 보지 마라, 이런 거는 쉽게, 아이, 잘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가지고, 잘했다. 잘했다. 이게 바로 너희들 속에 있는 죄성의 본성들이야. 근데, 거기서 자신을 딱 버리고, 주님을 딱 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 하나님이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내가 믿고 오히려 내가 나쁜 놈이야.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한 적 여러분이 거룩해야지. 주를 바라보잖아? 원수 같은 이 사람이 안 미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안 믿지.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너를 보면 네가 화가 나는데 도리어 주를 보면은 화가 안 나고 오히려 자신한테 화가 나. 저럴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었고 오히려 내가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주님은 거기서 나한테 상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잔이 넘쳐라. 거룩하게 하려. 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도시 다음에 주님 바라보니까 원수 있어 없어. 나한테 너무 못된 짓 하는 거야. 막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데 주님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 아버지 보는 순간 분명히 내 원수였거든. 내 원수였는데 주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원수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내가 아버지한테 회개해. 아버지가 거룩한 줄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오히려 원수 같은 데가 나타났을 때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거룩한 줄 내가 거룩해야 되거든. 그럼 아버지는 원수라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걸 보고 이 사람한테 피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악한 자인데 내가 주를 보라보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아버지 앞에 나아갔더니 원수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사랑할 자로 바뀌는 거야. 내가 사랑을 먹이들이구나. 나를 죽일 먹이들이구나. 나를 버릴 먹이들이구나. 나를 내려 먹이들이구나. 나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주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다 이 얘기야.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적 여러분도 거룩하려고 해야지. 이런 상태에 내가 주를 안 바라봤으면 난 벌써 실족하고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벌써 쓰러졌어요. 숨 막혀서. 난 죽었다니까요. 주님 안 바라봤으면. 내가 너무 많은 상처와 화살을 맞아갖고 난 죽어야 정상이에요. 악한 자가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주를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요.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나. 주님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나. 주님처럼 품지 못하는 나. 내가 이 사람들을 보느라고 내가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려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주님 바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주 예수를 바라봐라. 너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을 보면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어. 이 사람들을 보면 안 돼. 악한 자건 더러운 자건 나를 해하는 자건 나를 멸하는 자건 얘를 보면 안 돼. 얘를 보면 악해지고 얘를 보면 멀어지고 얘를 보면 떠날 수밖에 없고 얘를 보면 하나님이 미워. 근데 하나님을 보면 내가 녹아내려. 원수로 보인 자가 원수로 보이지 않아요. 사랑할 자로 보이지. 내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 것은 빨리 깨달으라고. 순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야. 아버지한테 가야 돼. 그러면 아버지한테 갈 자면 아버지만 바라보라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야.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날마다 그분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삼키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 가는 사람은 사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딱 보잖아요. 주님 보면 방금 전에 원수를 보이고 방금 전에 못된 인간으로 보이고 정말 버린 인간으로 보이는데 주만 딱 바라보면 그런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할 대상이지. 그때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곳이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만 바라봐라. 주님께 맡기라. 그 주님을 쫓아 구원의 둘을 써라.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실상의 길 맞아요 안 맞아요? 실상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모든 사람은요, 나를 정금으로 나아가게 하는 풀무불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당신들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 주를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을 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하게 해달라.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정결함을 달라. 구하는 것마다 다 우리 것만 구합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요. 하늘아!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가도 주만 바라보면 원수로 보였던 내가 원수로 안 보여요. 도리어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회개합니다. 주님한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회개하는지도.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는 도리어 회개하죠. 원수로 보이던 자가 내 눈에 원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니까. 저 사람을 바라보면 내 원수예요. 근데 주를 바라보면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저럴지라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를 닮으려 하나니까. 내가 주를 닮으려 하고 내가 주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주가 거룩한 점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주 앞에 갈 생각하지 않고 주한테 가려는 마음도 안 먹고 도리어 엉뚱한 짓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회개를 해. 그리고 주님한테 간구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안에 정결한 것이 없나이다.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나이다. 도리어 원수라 생각하는 저 사람을 해할, 멀리할, 무정히 대할, 다툴, 싸울, 살인할, 멸할, 죽일 것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도리어 내 속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봐.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네. 원한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니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악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냈고
마음은 주님을 향하기를 원인데 내 몸이 제법을 섬기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는구나. 아,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점이 없느니 이는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하지 않는 자들이요. 이 법을 행하였더니 내가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을 행했더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주가 나를 해방시킨도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영원히 주를 쫓을 주만 내 안에 있도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환경, 어느 여건 오더라도 주만 바라보자고요. 주를 안 바라보면 이 사람들과 화평이 안 됩니다. 정말 너무하는 인간들이에요. 너무한다 생각하니까 내 몸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왜? 주를 안 바라보니까. 근데 주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한 자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무한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죄인이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죄인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쫓아야 될 내 주님이십니다. 이만큼 나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깨어 사람들 바라보지 말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만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들 자신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미운 자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평강을 주는, 평안을 주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라. 항상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만 바라봐라. 그가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셨어.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자, 그 악을 주님이 마음껏 뽑을 수 있도록 문 열어드리라. 정금처럼 나오게 하리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드십사. 아멘. 말씀을 하다가 지금 또 이쪽으로 들어간 바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게 지금 실상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싸워야 될 전투예요. 이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 당신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거룩한 쪽 당신들이 거룩하고 싶다면, 시온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싶다면 주만 바라보세요. 세상 보지 마. 아무리 약한 상황 와도 주만 바라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산에 넉넉히 오를 거야. 하지만 주님 안 바라보잖아? 그러면 그 산에 오르는 게 정말 심장마비 걸려 죽을 지경이야. 끔찍할 정도야. 근데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 발걸음이 떼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주를 안 바라보잖아? 그럼 네 몸에서 짐승이 일어날 거야. 아, 그때 그 짐승은 하나님 산에 못 오르는구나 깨닫고 주를 바라보면 오히려 그 짐승을 죽이고 산에 오르는 네 자신을 발견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니라. 주님,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만 바라보면서 많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악에서 건진받고 많은 죄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세상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에 잠시 오면 세상을 미워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세상을 미워할 게 있나 찾아보는데도 없습니다. 정지할 게 없어요. 주만 있어요. 이것이 네 안에 이루어질 참 행복이니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몸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한테 자신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내 자신을 주리함이니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행하리라.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질 은혜이니라. 자, 예수 축복하느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만 영을 끼우면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룩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만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사람들 보지 말고 주만 바라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정금으로 정결하게 진실할 자로 공의로운 자로 공평할 자로 또 하나님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라 이것도 알게 되고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 외엔 이 길을 못 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예수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은 원수가 아니라 사랑할 자들이.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미가 된 걸 알 겁니다. 아비가 된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즉 여러분도 사랑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그 몸을 하나님 모든 명예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자 예수 축복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뜻을 이루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